네, 안녕하세요. 버퍼드 주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이킹 관점에서 그 사전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 파일은 이제 영어로는 워드리스트 파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정보들을 좀 찾을 때는 워드리스트 파일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이에킹에서 우리가 이제 사전 파일을 사용하는 그 시점들은 어디냐면요.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 계정 정보들을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만 있는 그런 로그인 정보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추측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추측 공격을 했을 때는 좀 제한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어드민 1, 2, 3, 4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제 무작위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로그인 계정 정보 안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이 무작위 대입 공격에 대해서 방어가 돼 있다. 짧은 시간 동안에 10번 정도 보면 뭐 IP가 제한이 된다. 뭐 이럴 경우에는 공격들이 성공할 확률들이 적지만은 그것들이 제한들이 만약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정 정보들을 무작위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워드리스트 파일 같은 거 우리가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사전 파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대입을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브루트포스 공격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루트포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직역을 하면요. 근데 이제 사전 파일에 있는 것을 무작위로 대입한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에서 계정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탈취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이죠. FTP나 SSH, 텔넷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뭐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을 때 계정 정보에다가 무작위로 또 대입을 하는 그런 경우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의 이제 디렉토리 구조인 것이죠. 우리가 웹 패킹을 할때 그냥 무조건 웹 패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정보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서비스의 디렉토리 정보나 그런 것들 파일들을 구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링크가 되어 있는 이게 웹 서비스에서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 아파치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안에 이제 링크가 안돼 있고 뭔가 숨겨져 있는 거나 아니면은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이제 디렉토리나 파일 구조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링크되어 있는 것만 찾으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크롤링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워드리스트 파일로 저희가 무작위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숨겨진 폴더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들이 또 높겠죠. 그리고 테스트 페이지나 그런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패킹을 하기 전에는 이런 디렉토리 구조들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 패킹을 할때 SQL 인젝션이나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커맨드 인젝션들, 뭐 PHP 인젝션들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는 입력과 검증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킹할 때 패턴들을 한두 가지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회 기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추측해 나가면서 이제 막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웹패킹을 할때 자동분석 도구를 활용을 할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으로 이제 도구들을 만들 때 이런 퍼징 공격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전 파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는 우회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 과다하게 또 많으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테스트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은 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부터 이제 파일 쪽에 어디면 파일의 퍼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작위로 대입을 해서 이제 파일의 암호를 이제 푸는 것이죠. 이게 이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때도 사전 파일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에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 파일이나 이런 타르 파일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압축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무작위로 대입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던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모이킹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서 이런 워드리스트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같이 잠깐 실습을 좀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 도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동 공격 도구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무작위로 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리스트 파일들을 찾을 때는 워드리스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케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되어 있는 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 정보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명령어인 것이죠. 그래서 locate wordlis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런 wordlist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구들에서 이런 wordlist라는 디렉토리 정보들과 그 다음에 관련된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r의 shareway까지가 이제 보통 도구들이 설치되면은 이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안에 보면은 메타스프로이트라는 공격 프레임워크에서도 데이터라는 공간에 워드리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리선이라는 도구 안에 워드리스트 파일로 또 여러 가지 뭐 텔넷과 관련된 거 SSH, SNMP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워드리스트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DIR Buster라고 하는 이 OWSPS 쪽에서 나온 것인데 DRB하고 DIR Buster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워드리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취약점들을 난 찾아내는데 취약점이 통캣과 관련된 것들, 웹로직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걸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소개했을 때 제가 뭐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도 이런 워드리스트 파일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취약점들을 찾아낼 때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구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공격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이 뭐 디렉토리 구조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DIRB라고 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워드리스트 파일들을 대입을 하면은 그냥 동작을 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물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더 많은 워드리스트 안에 있는 사전 파일들의 문자열들을 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부하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한번 봐야겠죠. 마침 아파치 페이지를 홈페이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들을 한번 캣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캣 정보로 한번 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뒤에다 뭐를 사용해서 한 페이지씩 좀 보도록 할 것인데 SS로그나 CGI빈 이런 디렉토리 정보들이 있는가 아니면 SS로그나 파일들이 있는가 요거는 이제 아파치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은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그런 파일 정보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템프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다 페이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 대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이 파일들 있는 것들이 있고요. 홈페이지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쓸만한 게 있는데 GitHub 쪽에서 보면은 Security Lis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이킹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전 파일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요 Security List요. 예전에 제가 워드프레스 해킹인가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요것을 사용한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이해킹을 위한 그러한 사전 파일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 퍼징이죠. 우리가 보통 웹해킹 했을 때 이제 퍼징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 이제 그런 공격 패턴들이 있죠. 우회 기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격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해킹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버그헌팅 포상 프로그램이 있는 사이트에 있을 때 이러한 시큐리티 리스트 파일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할 때는 직접적으로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고요. 활용하셔도 되고 아래 보면은 이제 APT 인스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APT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죠. sudo APT 인스톨 그 다음에 security list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리스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크죠. 386메가 정도나 되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리스트 파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용량들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이 설치가 되면은 아마 DB 파일 설치가 되고
USR의 쉐율 쪽에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량이 크다 보니까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CD, USR에 아마 이쪽에 쉐어에 그다음에 S리스트가 있죠. S리스트가 생겼죠.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뭐 GitHub으로 바로 클론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여기 폴더에 설치가 압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압축 해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S 명령을 치시면은 앞에서 홈페이지에서 봤듯이 이제 디스커버리나 퍼징이나 페이로드 이거는 이제 공격 패턴이란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저 네임 정보나 이런 것들 웹쉘과 관련된 것들이 다 패턴들이 다운로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눅스에서 직접적으로 워드리스트 파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리눅스 쪽에 패스워드 어택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요겁니다. 이 메뉴에 보시면은 CW 같은 CWL이나 아니면 크런치 같은 경우나 얘네들은 실제 패스워드 파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CWL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HTTPS 아까 아파치죠. 아파치 파일 요거 해킹하는 게 아닙니다. 예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W 워드리스트 파일.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CW TXT.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페이지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이 페이지들을 분석하면 바로 요 페이지죠. 이 페이지를 분석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냐? 저희가 보통 이제 패스워드 크랙을 할때 추측 공격 같은 거나 아니면 대입 공격을 할때 조금 더 확률적인 것들을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막 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관리자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그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섞습니다. 이게 아파치라고 한다면 아파치 1234뭐 이렇게 섞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그런 힌트들을 얻는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주석 처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 딕셔너리 파일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워드리스트 파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아까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권한이 없어서, 자, 이렇게 수도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시면은 여기 이제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단어들이 다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잠깐 돌렸는데도 상당히 많은 그런 단어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워드리스트 사전 파일을 가지고 모이킹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